않습니까?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예, 축복받은 또 저희라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우리 또 하나님한테도 영광을 돌리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감사하게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소수가 무리를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를 이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작아 보이지만 비록 내가 없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하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에서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덩치 큰 사람들을 뽑습니까? 힘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부지런한 사람을 뽑습니다. 보다 인격적인 사람을 뽑습니다. 선별을 그렇게 합니다. 과일을 고를 때도 아무리 잘 익어도 상처가 난 것은 특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익고 아무리 맛있고 크다 할지라도 특상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나지 않은 과일들을 먼저 고릅니다.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은 중간,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값이 정해지죠. 그리고 큰 거 중에서도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은 당도가 높은 과일은 더 턱턱턱 상품이 되는 겁니다. 수박이 다 크다고 해서 맛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거보다 작고 맛있는 수박이 이겁니다. 근데 수박이 크고 맛있다 이거죠. 이래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만 품는 족속이 아니라 중근동 일대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품도록 하라, 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 애굽이라는 타국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들이 너희 땅에 와서 살거들랑 그들을 보살펴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자기만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구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섭리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기가 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마라. 남자 함부로 사귀지 마라. 여자 함부로 사귀지 마라. 이 말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네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다. 친구하고 잘 지내라. 친구하고 열심히 또 사귀면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아무하고 사귀지 마라. 야, 친구에서 다 친구가 아니야. 아무하고나 사귀지 마. 다른 말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 네 앞길을 막을 친구라는 거죠. 연대죄에 걸려서 너도 삶이 무너진다.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라. 이미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훔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근데 저는 사춘기 때 제일 좋아했습니다. 훔치는 것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 다 훔쳐보셨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가수원, 썰이를 반드시 합니다. 시골에 살면서 남자가 썰이를 한번 해보지 않았다. 그건 사나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나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둑놈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 아니 젊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는 시골에서 썰이를 한번 해보지 않는다 그러면 사나이 축에 끼지 못합니다. 야, 썰이하러 한번 가자. 남자가 뺍니다. 그럼 여자들이 에이 못났어. 썰이를 딱 해오면 여성들이 우와 멋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시대도 희한한 시대였죠. 지금은 썰이하면 큰일 납니다. 머리털 다 뽑힙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저는 항상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호주머니에 50원으로 기억합니다. 오락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으니까 오락이 50원이거든요. 한번 하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옷을 쫙 걸어놨잖아요. 못을 박아놓고 옷을 쫙 옷걸입니다. 이제 옷을 탁탁탁탁 쳐봅니다. 동전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탁탁탁탁 쳐보면 쨍그랑 나요.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없고 50원을 탁 가져가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해필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가져갔습니다. 50원을 딱 가져가서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근데 갑자기 대낮에 별이 번쩍 끊는 겁니다.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동시에 물끄덩이를 잡고 전 100m 끌려갔습니다. 그 오락실에서 우리 집까지 한 100m가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해. 피해자는 기억을 잘 안 해. 그 길로 제가 이 뭐예요? 훔치는 걸 끊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고 주님이 말씀에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저를 두드려 잡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작은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 열매도 크고 너무 맛있는 열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스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풍, 환란, 아니면 누군가 가지를 꺾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면 아니됩니다. 주인 손이 갈 때까지 절대 열매는 떨어져서는 아니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뿌리는 하나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인이고 빨갱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친구가 있어도 친구 중에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못 되길 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친구가 있고 험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문 볼게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단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헤라, 아니, 수지. 수지 학생. 사단 알지? 사단. 마귀.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 헤리. 사단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믿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에스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악한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알겠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속하지 않은 영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정답을 내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 2000년 전 하나님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형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피를 흘리는 자들은 사망에 거하게 되었고, 평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괴롭히는 자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소 행하는 대로, 평소 삶대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평소 삶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믿음이, 평소의 삶이 구원을 좌우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뿐만 아니라 정치, 학문, 의학, 그리고 예술, 스포츠.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받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거든.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포기하면요, 못 걷습니다. 걷다가, 아, 나 도저히 자꾸 넘어지니까, 무릎팍 깨지니까 나 못 걷겠어. 안전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전거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탄 사람. 그건 네 발 자전거입니다. 그건 세 발 자전거입니다. 두 발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줘도, 옆에서 두 명, 세 명이 잡아줘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라, 나라, 나라! 이러잖아요. 아빠, 나! 아, 잡아줄게. 넘어지자. 아, 나라니까! 귀찮아! 나!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해버립니다.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 놓고 타잖아. 기가 막히죠? 나중에는 안장 위에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어떤 사람 안장 위에 물구나무 서서 갑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주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가면서까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결국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기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사기쳐서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성공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 다 도와줘야 합니다. 다 갚아줘야 됩니다. 또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걸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이 돈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때가 때인 만큼 그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제일 많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거짓 영들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가 판을 치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코인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가 도래하니까 진짜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더 많습니다. 진짜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다단계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었습니다. 진짜가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짜가들이 쫙 짝퉁. 우리 여성들 똥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진짜 똥이 있고 가짜 똥이 있습니다. 진짜가 많게요? 가짜가 많게요? 가짜가 더 많습니다.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멀리서 보면 전부 다 진짜야. 멀리서 보면요, 그 짜가와 가짜를 한 곳에 모아두고 5m 떨어져서 선별하려 보세요. 선별 절대 못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옷 딱 그냥 벽에 걸어놓고 선별하라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눈으로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만져봐야 합니다. 만져봐도 모를 때는 입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착용해보면 딱 그 신축성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인지 아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딱 끼워보면 그러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만큼 신발이 삐뚤어졌어요. 나이키는 나이키인데 삐뚤어졌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너무 좋아. 편해. 야 진짜구나. 1년 안 돼서 떨어집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때가 딱 도래하면 그 때기 때문에 알곡의 씨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씨를 뿌리거든요. 사단들이 마귀들이 가라지도 뿌린다는 거지. 그 때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기억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닌 것을 보고 진짜를 아니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아닌 것만 계속 경험했어. 안 되는 사업만 계속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지해버립니다. 다 사기야. 다 잘못됐어. 해버립니다. 그 중에 진짜가 있는데. 천국에는 영들이 많습니다.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천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심정을, 심령을 제일 잘 아는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말씀 들을 때마다 몸만 참석한 제자에게는 저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줬고 마음판에 받아적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시한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한 제자에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저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영생하고
상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 인정으로, 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는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해봐 한번 들어볼게가 아닙니다. 저때는 양날의 금이 날아가 다닐 때였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또가 아니면 뭡니다. 뒷도도 있네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 왜 그렇게 기분 좋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 올랐을 때 제일 기분 좋죠? 안 그래요? 제일 좋잖아요. 추석이 옵니다. 보너스 나올 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보너스 나온.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섭리를 부인하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2000년 전에 살았던 세상은 다릅니다. 지금 어딜 가더라도 이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많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떡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99명이었습니다. 99대 1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믿고 순교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복음이 저 딴 것까지 전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하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못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사람과 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쉽게 생각해서 직장에서 CEO가 많은 직원들 중에서 누가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직장을 귀하게 여기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시험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해버리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첫 번째 세금 잘 내야 되고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자,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그 다음 군대 갔다 와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하실 때 세금을 안 낸다든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리고 자녀를 군대 안 보냈다 그런 사람 찍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앞에 나와서 그 뭐라 그러죠?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찍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공약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른 말로 빨갱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를 말아먹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을 말아먹는 겁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당이 당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과 정신을 가진 정치인을 뽑아야 우리가 살기가 좋아요. 잘못 뽑으면 자녀들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다가 가면 끝이지만 이제 사셔봤자 20, 3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자들은 5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50, 60년 한 세대를 보내야 합니다. 왜 사서 고생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뽑혔을 때 믿어주는 발언보다 믿어주지 못하는 발언, 헐뜯는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정치인으로 나오면 절대 그 사람은 뽑지 마세요. 이미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기사 보셨죠? 레드 카펫도 없었고 그걸 보는 사람은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 나와서 관악대들이 군악대들이 왜 환영하지 않지? 왜 국빈 대접하지 않지? 자기 항상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싶은 권위주의, 권위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탁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엄청 권위주의겠구나. 다 죽겠구나. 다 죽는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을 어겼고 죄를 많이 범했는데 그게 가려져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덜추는 게 정치 보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정치의 힘을 잃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정치 보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인을 죄인이라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돈 훔쳐간 사람들 다 뺏어왔으면 좋겠어. 다 우리 돈이잖아. 우리 세금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마 백성들은 다 원할 겁니다. 도둑 맞았는데 뺏어와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이 땅이 평화롭지. 정치인만 되면, 대통령만 되면 재산이 왜 그렇게 불어납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왜 그렇게 재산이 불어납니까? 자기 마누라 앞으로 집, 자기 아들도 모자라서 손자, 손녀까지, 그리고 친척이 이름까지 빌려서 다 땅을 사드립니다. 그거요, 저는 진짜 조사를 해서 다 뺏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백성들에게 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복지, 의료 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1, 20억이 아니라 1, 200억도 아니고 1, 2천억도 아니고 1, 2조도 아닙니다. 수십조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제발 수십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백조에서 수백억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십조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좌절감입니까? 좌절입니다, 좌절.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둑질을 했단 말인가? 다 밝혀내야 합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식이 도둑질을 엄청 많이 했다. 전 다 밝혀낼 겁니다. 다 토해내려 할 겁니다. 돌려줘야지. 그처럼 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 국민의당, 한나라당, 민주당, 이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의 국법, 헌법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셔야 됩니다.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정치인들을 뒤집어 놔야지. 경제인들을 뒤집어 놔야지. 왜 도둑놈들을 감싸고 감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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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국회의원. 너무 답답합니다. 왜 고개 숙일까? 왜 명예의 권력에 고개 숙일까?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모르니까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성님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선거 때 오면, 총선 때 오면 말하지 않겠지만 말씀은 드립니다. 세금 내지 않는 사람. 아시겠어요? 세금 내지 않는 사람. 자기 재산세 내지 않는 사람. 평소에 세금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파서 안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턱뼈가 떡떡거려가 저는 KGB 출신입니다. 그래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군대 안 보낸다든지 권력의 힘으로 그런 사람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큽니다. 소망, 나의 소망을 들어줄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줄 사람, 그게 눈이 가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출세시켜준다. 나를 진급시켜준다. 그리고 믿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여성들, 수지, 너 잘생긴 남자가 좋지? 웃는 거 보니까 맞네.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 우리 남자들, 예쁜 여자가 좋잖아. 안 그래요? 아름다운 여성이 좋지 않습니까? 나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를 다 사주세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커피를 주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커피를 달란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김건 집사님 경험해 보셨죠? 네.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 사랑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것이야. 하나님은 이를 것이야. 하나님은 이를 때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이를 때 저주하실 것이야. 형제가 가다가 넘어졌어.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했는데 심판받았네.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쳤구나.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었는데 누가 툭 쳤습니다, 나를. 아, 근데 기분 나쁜데. 기분 나빠서 그냥 누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내가 평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오, 형님! 이렇게 돼요. 근데 길로 걸어가는데 누가 날 툭 쳤어.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씨, 똑같이 쳤는데 내 감정 기분에 의해서 내 행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을 정말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저는 지금까지 손해본 거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거든요. 저 한 번도 접촉사고가 없었어요. 그래도 과속하면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가족들 다 태우고 손자, 며느리까지 다 태우고 가다가 죽습니다. 혼자 안 죽고.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혼자 안 죽고 다 태워서 가다가 몰살당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제발 말귀를 알아들으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지혜로운 자로, 미련한 우리를 설기로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이여, 설기로운 자들이여, 하나님께 속한 성님들이여, 세상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시험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파도는 당연하지. 파도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구약으로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죠, 레위기. 예수님 오시기 거진 1500년 전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1450년 전, 1500년 전입니다. 돌아갑니다. BC로 넘어갑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야단칠 때 야단치라는 겁니다. 책선하라. 그 다음 18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모세가 달리 보이죠? 예? 모세가 이 말씀을 했어요. 처음 듣죠? 모세가 원수를 갚지 말며 이 말씀을 합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타국인이 너희들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위해주고 섬겨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피를 썩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신에 피는 썩지 마라. 피가 썩이면 아니 되니까. 여러분, 아플 때 수혈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럼 원수는 어떻게 갚습니까? 악인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강도인데, 계속해서 강도 짓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하지 마.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법입니다. 법. 법이 있습니다. 법. 첫 번째,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법이라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법이 있는 겁니다. 법에다가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싹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고소하지 마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 앞에 맡겨라는 겁니다. 하늘 앞에 맡겨라.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가서 멱살 잡고 가서 때리지 마. 그러지 마라. 맡겨라.
주제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제 다 이해되셨습니까? 몸에 살이 많아요. 근육이 좋습니까? 살이 좋습니까? 나는 튜브가 좋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나는 고무 튜브가 좋아. 어우, 이 살. 근육이 좋죠? 근육이 좋습니다. 근육. 근육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근육이 있어야 되듯이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믿습니까? 그 지방,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시대 때는 출애굽의 뜻을 함께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반대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사입니다. 비사. 몸은 몸이지만 근력이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근육 있는 사람이 있죠. 부분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섭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속하려면 아내는 부인한테, 부인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야 합니다. 사위는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야 합니다.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속한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호적상으로, 등본상으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마누라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장인 장모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속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 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격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